자, 골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연습 방법이 있죠. 근데 이런 이제 팔에 이렇게 쪼아서 연습하는 연습 도구를 대부분은 이런 연습 도구 아니면 뭐 옛날에는 붕대를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뭐 목에 목줄을 목에 걸고 여기 공 같은 걸 이렇게 차서 팔을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억지로 모이게 만들어서 양팔을 따로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습 도구, 여기 있는 연습 도구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레슨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팔을 이 레슨을 이 연습 도구의 기본 동작은 팔을 몸에 쪼우고 대부분이 바디턴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이 연습 도구가 있는데 절대 이 연습 도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살 치면 뭐 레슨 할 때는 뭐 세게 대부분이 뭐 선생님들이 세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살살 치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팔을 몸에 딱 쪼우고 바디턴으로 이렇게 딱 치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이런 걸 차고 이 레슨을 보고 아 바디턴을 해야지 팔을 안 쓰고 바디턴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이제 거리가 내면 어떤 스윙을 하냐면 요렇게 잡아서 굉장히 이제 거리를 내야 되니까 팔을 안 쓴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팔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 치지 않죠. 그죠? 뭐 요거 쳤다고 뭐 스윙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쳤다고 뭐 스윙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골프는 굉장히 조금 아마추어들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잘못된 동작을 하라라는 레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레슨은 맞지만 그걸 보고 곧대로 따라하는 아마추어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모이게 만드는 이 삼각형들 골프는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의 여기 삼각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연습도구, 공 아니면 이렇게 차는 연습도구 같은 경우는 이 연습도구의 활용은 절대 삼각형을 활용하는 거는 또 가르쳐줍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삼각형을 활용을 해서 절대 몸으로 이렇게 치라라고 하는 연습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이 연습도구의 가장 좋은 활용은 삼각형을 활용을 하면서 삼각형의 가장 아래 꼭지점인 손목을 잘 써서 공을 잘 쳐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을 이용을 하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체가 이렇게 굴렁굴렁 그립의 힘도 빠지고 뭔가 이렇게 휘둘러지거든요. 그러면 그 휘둘러지는 체를 손목을 이용해서 툭툭 던져라고 이 연습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면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손목으로 채를 퉁 이렇게 던져주라고 이렇게 차고 연습을 하는 거지 절대 팔을 딱 쪼았으니까 팔은 이제 안 사용하고 아니면은 손목을 안 사용한 채 이 삼각형만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바디턴으로 세게 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독약이에요. 이걸 차고 연습을 하면 오히려 스윙이 더 망가지는 그런 연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대부분의 이런 연습 도구를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입니다. 바디턴 스윙 들고 세게 바디턴으로 이렇게 치. 아이고 허리가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한 일주일 정도 아파가지고 연습을 못 하다가 이제 연습을 시작했는데 조금 이제 또 아직 무리가 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허리나 무리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 뭔가 영상으로 볼 때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삼각형을 이용하고 손목을 활용하는 스윙입니다. 삼각형을 이용하고 손목을 활용하는 스윙. 근데 영상으로 볼 때는 팔이 이렇게 쪼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죠, 스윙은. 뭐 그 순간적으로 0.몇 초 만에 지나가는 거에 그 손목을 쓰는지 바디턴을 쓰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손목만 썼어요, 손목만. 근데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팔이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바디턴으로 탁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영상에 오릅니다. 저는 바디턴으로 스윙을 한 게 아니에요. 손목을 활용해서 방금 스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손목 쓰지 마라. 뭐 골프에서 손목 쓰면 방향성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목 쓰면은 뭐 방향성 안 좋다. 뭐 미스샷 많이 난다. 그 뭐 손목을 쓰면 뭐 골프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타이거 주가 이래가지고 손목 가지고 이렇게 땅 친다.
18홀 라운드 한다고 타이거즈가 백돌이가 되겠습니까? 타이거즈 이래도 잘 쳐요. 아시겠죠?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들이 자기의 신체 부위에 발달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는 다 달라요. 손가락도 있고 손목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어깨도 있고 모든 자기의 신체 부위를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걸 더 쓰고 안 쓰고 싶은 걸 안 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손목을 잘 쓸 수 있으면은 안 쓸 수도 있지만 아예 안 쓰면은 그 사람은 손목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못 써요. 러프가 길거나 뭔가 뚫고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얼리 코킹을 해 이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도구는 손목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팔을 차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 달랑달랑 되니까 굉장히 손목을 더 활용하기 좋거든요. 양손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 상태에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손목을 활용하는 연습 도구지 절대 이걸 바디턴 연습 도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연습 도구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요새 뭐 공 매달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들이 공 같은 거 들고 연습을 하는 그런 거 뭐 연습 도구 뭐가 그 뭐 영상이 많거든요. 그걸 봤을 때 프로들이 과연 공을 차가지고 팔은 이제 뭐 손목을 못 사용하니까 몸으로 억지로 세게 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공을 차도 그냥 편안하게 퉁 이렇게 스윙을 하는지 보시면은 자기가 보는 것과 실제 프로들이 동작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바디턴이 아닌 이런 연습 도구를 뭐 자기가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요즘 옛날에는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팔을 쪼는 연습 도구는 절대 바디턴 스윙이 아닌 손목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연습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